맛있고 섹시한 추석 보내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어처구니없는 단어가 기억나. 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고 네, 섹시한. 맛있고 섹시한 추석. 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그렇죠. 네. 이번 추석 때 뭘 하고 있을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약간 지금 추석 전에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저에게는 휴일이 약 2주 정도. 그렇군요. 네, 나를 일 시켜놓고 밑에 내려서 놀겠다 이거예요 지금. 네, 화이팅! 저는 추석 연휴 기간이 정음 밴드 믹싱 기간인데요. 정음 밴드의 흠은 저 밑에 내려가 있는데 나는 왜 서울에서 차가 없어요. 오고 싶은데 내려갈 차가 없어. 야, 나 진짜 이거 야 갑자기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억울함이 확 몰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노는 거랑 너가 네가 일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죠. 네, 맡은 바 본분을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추석에 어떻게 어디 가십니까? 미칭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기분 확 나쁘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추석 지금 이번에 이제 대체공휴일까지 들어가면서 거의 10일 정도의 연휴를 다들 이제 즐기게 되실 텐데, 근데 또 이게 남들 다 놀 때 노는 것만큼 또 힘든 일이 또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이번에 해외여행이 거의 뭐 평상시에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네, 항공권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다니시면서 항상 저기 그 뭐랄까 좀 건강한 그런 네. 네,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신경 쓰시고 섹시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에 이제 항공권이나 이런 가격들이 좀 비싸진 이런 상태니까 너무 무리해서 이게 돈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무리한 세팅하지 마시고 그렇죠. 평안하고 평화롭게 네, 그렇게 추석 연휴 현명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는 믹싱을 할 거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20일을 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섹추 하세요. 네. 마섹추. 네, 마섹추. 네. 맛있고 섹시한 추석.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PM1 할 건데요. 이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LL16이랑 이제 바로 저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PM3는 약간 다른 노선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LL16이랑 바로 그냥 맞대응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약간 조금 그래요. 왜요? 왜냐면 원래는 그 헤비급인데 네. 이 감량해서 네. 이렇게 내려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 가격이 원래 170, 180, 거의 180만 원. 그죠, 그죠. 헤비급에서 네. 감량을 한 거죠. LL16은 원래 그 가격이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네, 이게 그렇습니다. 유리할지 불리할지 근데 모르는 게 그렇죠. 원래 이런 힘이 응축이 됐을 수도 있고 빠지는 과정에서 이미 힘이 소진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 무리한 다이어트의 역효과가 지금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진짜 까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자, 필시만 피합차.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왜? 나쁘다. 재밌잖아. 자, PCM 부품이 장착된 네, PM1 디럭스 드레드넛 스펙 살펴볼게요. 125만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원대 초반에 특히 야마하를 잡기 위해 내려온 용병들이고요. 네,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드레드넛 쉐입에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탑, 바디에 솔리드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를 사용해서 로즈우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죠. 마호가니 넥에 C쉐입이고요. 에보니 지판, 그리고 에보니 컴펜세이티드 본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머신 헤드는 니켈 에이지드 블랙 버튼인데 덩치에 비해서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네, 빈티지한 그런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너트 너비가 43mm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좀 더 스트로크 지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PM3가 좀 더 핑거 지향. 네, 그리고 지판 공률은 400mm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스케일 길이 643mm고요. 팬더 피쉬맨 PM 시스템 아주 정갈하고 깔끔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네이티브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명음 씨는 PM3를 훨씬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은 게 제대로 된 어쿠스틱 시장이라고 하고 3.5를 주셨고요. 저는 그래 배울 건 배워야지. 이게 그때 저희가 타 브랜드에서 좋은 걸 다 갖고 온 거 아니냐. 왜냐면 그쵸. 저 버튼 시스템이라는 건 테일러를 분명히 갖고 맞아요. 왔고 이런 사운드의 기조라든가 뭐 기타의 전체적인 뭐 어쿠스틱의 그런 기본기에 충실한 느낌은 마틴에서 갖고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때도 마일러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마일러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배울 건 배워야지 하면서 4점을 제가 드렸었는데 일단은 명음 씨가 3.5를 줬다라는 게 요게 분명히 좀 포인트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또
125만 원으로 내려오면서 또 다른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네. 한번 보면서 그렇죠.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다른 색상의 모델을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런 내추럴 색상과 선버스 색상까지 네, 타버커버스 색상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네, 디자인은 뭐 아주 덩치가 그냥 우람합니다. 네.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그리고 참 전장 무게와 두께 등 실제 네. 치수는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갔겠죠? 아까 나간 거 아니겠지? 그치, 지금, 네, 지금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겠지. 네네, 지금. 네, 이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정말 스탠다드한 드레드넛에 힘있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 팬더에서 이런 걸 듣다니. 그러니까.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신기하네요. 베이스 힘이 안 딸려요. 네, 그렇습니다. 너 뭐 치니? 그죠? 네. 자, 그러면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때 약간 3.5가 약간 얻어맞은 느낌이 좀 드는데 왜 못 받았지? 글쎄요. 이 픽업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아, 이거 픽업 끼고 쳤을 때 너무 확 밀려나. 이렇게 확 밀려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좋습니다. 들어보면 네, 들어볼게요. 자,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패시브에 그 좀 뭐랄까 약간 부담스럽지 않은 사운드에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큰 기타의 액티브 사운드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어요 저희가.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확 차고 나오잖아요. 좋은데? 네, 근데 어머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지금 들었을 좋아요. 때는 네. 저번 시간 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저는. 네네네. 사운드가 이렇게 오히려 네 그러니까 3.5는 이거 약간 조금 네 그때 뭔가 뽑기가 잘못됐거나 그랬을 네. 수도 있어요. 밸런스도 되게 좋고 좋네요. 되게 좋은데 네. 자,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덩치가 좀 크긴 커요. 근데 이거는 한번 내려볼까요? EQ? 일단 살짝 내려서 치면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예, 금방 잡히죠. 네, 딱 잡혀요. 그냥 포인트가 확실한 EQ예요. 얘로 줄여볼까요? 요거 놔두고 네네네 베이스 줄이고 요거 더 약간 좀 극단적으로 줄여 너무 줄였다. 아, 그렇게 너무 많이 줄였다. 얼마든지 잡을 수 있네요. 네. 근데 확실히 이 PM 시스템 EQ보다 AR EQ 훨씬 좋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럼 뭐 새롭게 알게 된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사운드 잡을 수 있어요, EQ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때 좀 3.5가 좀 짜게 나온 점수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네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지나가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네. 네, 지나가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지금 저는 이 드레드넛 모델이 LL6하고 정말 바로 맞상대로 견주어 봤을 때 크게 그러니까 당연히 손색이 없고 왜냐 원래 더 위체급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 가격대가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LL16이 확실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인 건 확실하네요. 맞아요. 네. 왜냐면 살짝 높기 때문에 네네네.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살짝 높고 그러니까 네. 야, 이 상태면은 여기서 조금 더 주고 저기로 가볼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 퀄리티도 그만큼 이미 뭐 178만 원대부터 4점씩 받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엄청 야마하의 팬이기는 합니다만 둘 다. 맞아요. 근데 그 100만 원대 초반에 야마하가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 뭔가 새로운 또 활력소가 필요하다. 뭐 재밌잖아요. 이런, 네, 생각은 항상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뭐 연주자이자 리뷰어의 입장에서 그렇죠. 항상 어떤 그런 그 라인업이든 간에 그쪽에서 좋은 품질의 기타들이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소모적으로 싸우면서 가격을 내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가격대에서 합당한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취향별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의가 있는 맞습니다. 그런 가격 할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이때 저희 436화 했었는데 줌 어쿠스틱 멀티 이펙터 AC2였거든요. 이번 시간에 시청자 한 줄 평이 아니고 시청자 한 줄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구왕 통기타님 사용된 기타가 테일러 어떤 제품인가요? 114 CE 원런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주십시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네. 네 그럼 명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테일러와 마틴의 구도가 있다면 야마하와 팬더의 구도가 있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체급 더 맞춰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거기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초반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네. 구덩이로 만들어버려서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죠. 지금 없어요. 그럼 이제 그 100만 원대 초반에 이제 야마하가 그렇게 촘촘히 짜놓은 가성비의 그 뭔가 기준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야마하가 실수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가성비의 모델들을 몇 개 쏟아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야마하에서 그때 보면은 가끔씩 이제 뭐 맞아, 맞아. A1이나 이런 모델도 보면 로즈우드보다 마호가니 갑자기 엄청나게 맞아. 좋다든지 막 이 가격대에서 나올 수 없는 8점 이상이 안 나오는 그죠 그런 브랜드인데 갑자기 9점 막 9.5점짜리 막 이런 게 나올 때는 뭐랄까 눈가 이렇게 후벼파가지고 맞아요. 기준이 흔들렸을 때 잘못 낸 모델들이 그런 대박을 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참 재밌는 어떤 또 이제 앞으로의 그런 시장을 기대하게 하는 파라마운트 시리즈의 가격 할인 행사 네.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재밌는 리뷰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